안녕하세요. 다같이 미술학원의 수희쌤입니다. 제가 1년 만에 영상을 이렇게 찍게 됐는데요. 앞으로는 자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랑 같이 가볍게 돋보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 맨 처음에는 화이트에다가 퍼머넌트 옐로우 라이트랑 딥을 섞어서 밝은 부분에 살짝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연 회색을 만들어 줄 건데요. 저는 화이트에다가 울트라마린 딥하고 브라운 레드 이렇게 세 가지 색을 섞어서 밝게 만든 다음에 회색 부분을 칠해줬습니다. 회색 톤은 계속 이 정도 톤이 될것 같은데 파란기가 조금 더 많이 보인다 싶으시면 울트라마린을 붉은기가 조금 더 돈다 그러면 브라운 레드를 조금 더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손잡이 위에 금속 부분을 묘사를 바로 하면서 칠을 해볼 겁니다. 중간에 들어가는 지금 어두운 컬러는 울트라마린 딥에 브라운 레드, 아까 전에 썼던 색에다가 보라색을 조금 더 더해주면 중간 톤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만들어놨던 회색 베이스에다가 올리브 계열을 조금 섞어서 반사광 쪽에다 발라줄 거예요. 중간에 파란색을 세게 찍어줄 건데 그 부분은 울트라마린 딥에다가 인디고를 살짝 섞어서 진한 파란색을 만들어준 다음에 중심부를 어둡게 만들어줄 거예요. 항상 묘사를 하면서 칠을 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시다. 물로 푸는 쪽은 이제 중간 톤들을 만들어주는 건데 아까 전에 찝었던 파란색이랑 그 다음에 올리브를 섞은 회색 톤 걔네들을 가지고 이제 중간 톤들을 만들어줍니다. 새로 섞을 필요는 없고 원래 있던 색들을 약간 물에 풀어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게 지금 작은 부분이라 제가 사모붓을 사용해서 바로바로 묘사를 치고 있습니다. 금속을 그릴 때 중요한 거는 이제 하이라이트를 찍잖아요. 근데 하이라이트를 바로 찍기보다는 노란색을 깔아놓은 그 부분을 조금 어두운 걸로 약간 닫아주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이라이트를 조여서 빛을 좀더 세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돋보기의 앞부분을 묘사를 바로 해줄 건데요. 이 부분은 제가 색을 좀 많이 썼어요. 평소에 제가 쓰던 색깔보다도 훨씬 많이 썼는데 굳이 색을 다 따라 하실 필요는 없고 영도만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의 주로 쓴 컬러는 울트라마린 딥과 인디고 그리고 프렌치 블루. 프렌치 블루 이 색깔이 조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 파란 거를 많이 안 그리는데 이번에는 좀 왠지 파란 게 땡겨서 파란 걸 한번 넣어봤네요. 마찬가지로 이런 금속 같은 경우에는 특히 반짝거리는 묘사가 많다 보니까 한 번에 칠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덧칠을 하시더라도 다 마른 후에 위에다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렇게 붓을 지글지글하게 쓰는 거? 그런 거를 연습을 하신 다음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금속에 빛이 비쳤을 때 이런 느낌이 나오거든요. 갈피를 사용해서 톤을 살짝 채워주셔도 좋고, 밑에 깔린 색깔이 보일 정도로 위에를 톤을 올려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면 밑에 깔린 거를 다 덮어버리면 전에 깔았던 색깔이 의미가 없어지니까 조금씩은 보이게 남겨주시면서 깔아주는 게 좋아요. 돋보기의 앞부분을 그리는데요. 이 부분은 화이트에다가 인디고, 옐로우 워커.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가지고 혼색을 해서 사용을 해줍니다. 그럼 약간 초록빛이 돌겠죠? 초록빛이 도는 밝은 톤을 만들어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돋보기 앞쪽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부분에는 약간 반사광 느낌으로 밑색을 쳐줄 건데요. 보랏빛이 나면은 좀 자연스럽게 돌아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랏빛을 선택했습니다. 돋보기 앞쪽에 하이라이트를 좀 살려주려고 색깔을 넣었는데요. 이거는 프렌치블루에다가 화이트를 약간 타서 조금 쨍한 컬러를 만들어서 하이라이트 부분을 쬐어줬습니다. 전 센색을 좀 좋아하긴 해요. 많이 안 쓰긴 하지만 요즘엔 좀 센색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색을 쓸 때 옆쪽에도 같은 톤이 들어가면 한 번에 칠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안쪽과 바깥쪽에 다 똑같은 색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들어갈 때 한 번에 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외곽 정리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정리를 하시면서 외곽 정리까지 한 번에 해주시는 게 가장 좋고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촬영하느라고 종이를 돌리지를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항상 종이를 편한 방향으로 돌리셔서 일정한 선이 나올 수 있게끔 종이를 돌리면서 사용해주시는 게 가장 편합니다. 이런 타원이나 원 같은 거를 그릴 때 가장 조심해 주셔야 할 부분이 여기를 컴퍼스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돌려주시는 게 가장 예쁜 선이 나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넘어가서 그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종이를 돌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쓰세요. 아시겠죠? 모르시겠으면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간간이 와서 댓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잡이 부분을 그릴 건데 제가 빛을 노란색으로 잡았기 때문에 노란빛으로 아까 맨 처음에 칠했던 화이트에다가 허먼트 옐로우, 라이트랑 딥을 이렇게 같이 섞어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은 프렌치블루에다가 인디고 살짝 섞어도 되고 아니면 프렌치블루를 단독으로 쓰셔도 될 것 같아요. 파란색이어도 약간 물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톤이 달라지면서 색도 약간 달라 보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파란색을 쓰더라도 물 농도에 따라서 색을 좀 다르게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쪽에는 하이라이트를 그대로 남기지만 뒤쪽에서는 하이라이트를 약간 막아주는 느낌으로 칠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울트라마린 컬러를 진하게 잡아서 앞쪽에 하이라이트 주위에다가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르는 건 그냥 블랙입니다. 까만색. 금속은 화이트 바로 옆에 블랙이 보통 붙거든요. 그래야지 금속 특유의 반짝거림이 더 잘 돋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없어도 넣는 편이에요. 안 보여도 화이트 옆에 바로 블랙을 치고 중간 톤으로 그 어색함을 약간 풀어줍니다. 파란색을 옆에 칠해놨는데 그걸 이제 물로 풀어서 경계 정리를 해줍니다.
이것도 그냥 찍 하는 게 아니라 찍찍찍찍찍 해서 금속의 느낌을 조금 더 살려주는 쪽으로 손잡이에도 이제 블랙을 쳐줘야겠죠? 하이라이트로 남겨둔 부분을 제외하고 앞쪽부터 진하게 발라줍니다. 저는 블랙이나 화이트를 찍을 때 거의 물을 많이 안 타기 때문에 뻑뻑해서 화이트 블랙 찍을 때 좀 여러 번 손이 가긴 하더라고요.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오는 어두운 색은 이제 인디고를 살짝 타서 블랙에다가 그 색깔을 약간 앞쪽이랑 뒤쪽을 좀 다르게 하나도 안 돼가지고 종이를 한번 돌렸어요. 제가 보통 붓을 쓸 때 위에서 아래로 긋는 게 저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종이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아무튼 종이를 돌려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방향에서 가장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쪽으로 돌려주시는 게 이제는 중간 톤을 치면서 이제 앞쪽에 톤을 풍부하게 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 이렇게 세로로 가닥가닥 냈는데 걔네들이 중간 톤이 없게 되면 너무 뚝뚝 끊겨 보이니까 내가 칠해놓던 색들의 중간색을 찾아서 거기를 슥슥 발라주면 됩니다. 색은 굳이 여기서 뭘 썼다 이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제가 조금 원하는 색들을 막 이렇게 조합을 해서 쓰다 보니까 색이 좀 많아졌어요. 생각보다 더. 그래서 좀 줄이셔도 됩니다. 명도만 맞으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명도를 꼭 맞춰주세요. 이제 약간 아끼고 아꼈던 안쪽 유리 부분을 칠을 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바를 때 그냥 맨 처음에 칠했을 때 다 같이 발라놨어도 됐는데 저는 좀 아껴놨어요. 일부러 마지막에 하고 싶어서. 원래 먹을 때도 저는 맛있는 거를 마지막에 먹는 편이거든요.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돋보기를 엄청 다각도로 사진을 많이 찍어놓은 다음에 걔네들을 좀 여러 개 짜집기 하면서 보면서 돋보기 그리실 때 주의하실 부분은 이제 안쪽 유리 쪽은 완전히 담채를 좀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게 유리의 투명함을 살리기에 좋고 그다음에 손잡이 검정색 그다음에 금속 프레임 그 부분들의 차이를 확실하게 주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유리 쪽에 빨간색이랑 주황색이랑 노란색이랑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색을 썼는데 그거는 이제 빛이 들어가니까 프리즘 아시죠? 무지개 색깔로 빛이 나오는 거 그거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 느낌이 났는지 안 났는지 무지막지하게 색을 많이 넣네요. 정말 색이 너무 많아. 블랙 색연필, 블랙 색연필하고 노란색 색연필 뭐 들어갔던 색깔들의 중간 톤들이나 아니면 제일 어둡게 찍어줄 부분들을 찾아서 색연필로 티 안 나게 묘사를 해줍니다. 막 이렇게 색연필 이렇게 갈기면 안 돼요. 푸석푸석하게 막 이렇게 눕혀서 쓴 것처럼 나오면 안 되고 세워가지고 색연필 티 안 나게 깔끔하게 정리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색연필 잘못 쓰면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웬만하면 저는 티 안 나게 쓰려고 노력합니다. 자, 이렇게 돋보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잘 따라오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